까방 유형독해 32페이지 적용요지에 1번 들어가보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미리 선생님이 이렇게 쳐놨다. 3번이 관계없는 거. 그럼 일단 이 부분을 빼고 선생님하고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자. I shop. 나는 쇼핑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I am. 나는 존재합니다. 자, 이 위트 있는 말 바꾸기. 누구의? 바로 르네 데카르트의 바로 유명한 철학적인 진술, 나는 생각합니다. 고로 나는 존재합니다. 의 위트 있는 말바꾸기는 sums up, 요약합니다. 뭐를? 현대 사람들의 어떤 소비 행동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I shop, therefore I am. 그만큼 쇼핑이 우리의 뭐야? 존재하고도 가까울 정도로 아주 중요해졌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서 Once upon a time, 옛날에 사람들은 쇼핑했습니다. 오직 뭐할 때만? 그들이 뭔가를 필요했을 때만. 과거에는 그랬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visit the mall, 뭐를 방문합니다. 뭐? As an important part of life,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즉, 뭐로서? 오락으로서. 자, 이거는 뭐 동격 정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즉, 오락으로서. 자, 그래서 오늘날 몰은 is like 전치사지. 과거의 마을 광장과 같습니다. 해놓고 이건 where은 마을 광장 밑에 붙는 거겠지. where이니까 뒤에는 완벽하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ass the time. pass the time 하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곤 했습니다. even if, 비록 당신이 don't need anything, 어떤 것이 필요 없을지라도, 그리고 비록 당신이 aren't going to shop today, 오늘 쇼핑할 예정이 없을지라도 come to the mall, 몰로 오세요 라고 하는, 아이씨, 뭐 이렇게 시험 낼게 별로 없는 그런 문장이었다. 그래도 시험 범위 들어간다니까 간단하게 선생님 봤고, 일단 뭐 어법적으로는 뭐 볼고 요 정도밖에 없어요. 요 정도 관계부사 뒤에는 완벽해야 된다는 거, 그지? 뭐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자, 수고했다.